자,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제가 이거 10년 전에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진짜 이번에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 당해 봤거든요. 부품을 이게 뜨더라고요, 여기가. 안장 부분이 부품이 뜨길래. 그래서 순간 접착제로 여기를 붙이고 순적 경화제를 뿌린 다음에 손을 뗐어요. 그랬더니 이 사이가 이게 종이 찢어지듯이 쫙 찢어지면 딱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타미야 키트인데, 아니 다른 메이커 키트라면 내가 이해라도 가겠어요. 근데 타미야는 품질의 타미야 아닙니까? 근데 타미야 키트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이렇게 그냥 종이 찢어질 수, 부품이 찢어질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이게. 그래서 그 타이밍에 아시는 분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마침 이제 통화를 해봤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아마도 이게, 그러니까 부품이 성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원가 절감을 한답시고, 싸구려 플라스틱들을 많이 갖다 쓰는 것 같다고, 요즘에. 그래서 요즘 프라모델로 뭐라고 해야죠?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지? 런너 상태들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가격은 비싼데 왜 품질들이 다이 모양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특히나 얘 빨간색 런너입니다. 얘이 부품이 빨간색 런너가 다른 런너에 비해서 굉장히 딱딱했어요. 만져봤을 때. 그리고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하시는 얘기가 그 런너의 부품들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저처럼 이렇게 당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웰드 라인을 타고 신너가 그 사이로 침투해서 이 사이를 찢어버린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왠지 이제 그런 말 같고요, 솔직히. 원래 찢어질 부분이 아닌데, 파손될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게. 다른 데는 그나마 이상이 없었고요. 솔직히 타미야 키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 가동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계가 잘돼 있으니까. 얘는 6대1 사이즈라서. 굉장히 키트는 좋습니다. 그 당시 만들어진 키트라 해도, 지금 봐도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진 키트인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부품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해야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실수했다면은, 저도, 아, 이건 내 실수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조심해서 만드십시오, 라고 말하겠지만, 아, 어떻게 플라스틱 상태가 이 모양인지가. 특히나 10년 전에도 제가 6대1 스케일 이 몽키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때는 이런 일 없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부품의 상태들이 이 모양이 됐다는 건, 요즘에 안 그래도 막 물가가 높아지니까 막 원가 절감들을 하고 있다는데, 특히나 타미야가 최근에 이 데칼로 인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거든요. 타미야 데칼들이 장판 데칼처럼 신축성이 없고 잘 붙지를 않아가지고 거의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그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그건 이제 데칼 메이커를 바꾸는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더라고요. 근데 플라스틱 질이 예전처럼, 그러니까 스케일 키트는 장점이 뭐냐면 약간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지? 파손되거나 부서지진 않는데, 대신에 이제 늘어지는 단점이 있지만은 이렇게 쫙 찢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건담 프라모델에다가 이제 먹선 넣을 때 그때 파손되거나 쪼개지는 걸 겪어봤는데, 요즘 스케일 키트도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이게 잘된 건지, 그러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개선된 건 없으면서, 그러니까 저렴하게 원가를 낮추면서 가격만 올리고 있다는 거, 그걸 계속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 진짜 많은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저만 지금 이렇게 당한 건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당하신 분들도 있는 건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좀. 아니 진짜 딴 것도 아니고 타미야가, 품질의 타미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소비자들 기만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만들면서 답답했습니다, 진짜.